더북옷 미드영화입니다. 왕좌의 게임 시즌 6, 6화에 나오는 대사 5개를 뽑았고요. 여기에서 생활 영화편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쉽네요, 다들. 되게 쉬운 것만 나왔네요. 요 대사는 익숙하죠? Would like to. 뭐 하고 싶으세요? 정중한 표현이죠. 뒤에 이제 권하고 싶은 거를 would like to 뒤에다가 이제 되게 권하죠. 뭐 포도주 한잔 마시겠어요? 그럼 would like to drink some wine 이렇게 하는 거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럼 would like to a cup of coffee. 예, a cup of coffee. 예,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 표현은 다들 익숙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생활용어 표현이니까. 정중한 표현들은 다 자들 알고 계시죠? Would like to 뭐 하고 싶으세요? 공손한 표현입니다. 요 말을 이 말이 익숙하신 분들은 미드 정말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이게 미드에서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미드를 보든 이 말은 나와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 지금 무슨 소리 말하는, 무슨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되게 그 어이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헛소리야? 뭐 이렇게. 어이가 없으면 이 말을 하거든요. 예.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예. 그래서 당연히 이 뜻을 쓰니까 미디어에서는 줄기차게 많이 나옵니다. 일상에서도 종종 쓰죠. 예. 그럼요. 상대방이 너무 황당한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어이가 없을 때, 예, 이 말을 하겠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 하는 거야? 예. 요것도, 단골 대사이면서 자주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There is no such thing.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딴 거 없어. 예. 일상에서도 하지만, 이제, 특히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 경우, 뭐, 상대가 유령? UFO? 귀신? 뭐, 상상의 동물? 같은 거 말하면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 말을 하죠. 그, 해리포터, 기억나세요? 해리포터에서 또이 표현이 나와요. 대신, 뒤에, as magic 나오죠. 그러니까, there is no such thing as magic. 예. 마법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 하고, 이제, 그, 해리한테 말했나? 하여튼,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딴 건 없어. There is no such thing. 예. 뭐 또, What are you doing? 예. 뭐 하는 거야, 너? 예, 그만이죠. 지금 대사에는 백대어가 붙어 있는데, 백대어가 붙어 있어요. 예. 이게 부사 붙어 있는 거고요. 대개는 그냥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말하죠. 뭐 하는 거야? 예. 야, 다들 아실 것 같은 대사지만, 그래도 생활영어 표현이니까. 반갑기도 하죠. 이미 익힌 거 표현들 다시 보면. What's your name? 예.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묻는 거죠. What's your name? 예. 그 미드에서도 뭐다못 들리는 건 아니죠. 우리한테 익숙한, 우리가 이미 공부한 표현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도 잘 챙겨보세요. 이미 익숙한 것도 다시 실제로 이제 미디어에서 기득게 되면 또 신기하기도 해요. 아, 이런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표현도 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예. 이제 실제로 그 교재 책에서만 이렇게 영어를 익히고 배워두다가 이제 실제로 미국 드라마에서 이게 나오는 거를 체험하는 거고 좀 느낌도 달라요. 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실제 체험에 가깝죠. 드라마를 보는 게. 물론 실제로 영어 원어민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거에 되도록 가까운 게 드라마 시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